아니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? 남의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있었잖아. 코끼리. 종호가. 아, 아 이게 어디 사실... 여행 갔다 왔어? 아 이게 어디 여행 갔다 왔어? 나도 저희 두 마리 키워. 신기도 두 마리 키우거든. 어머 여기 또 세 마리야? 세 마리예요. 세 마리고 얘가 진짜 그 장가간 코끼리 그 이게 큐빅 처리돼 있는 거 보이죠? 어 그러네. 그 코끼리가 약간 복을 갖다 주고 요렇게 또 믹스되면 너무 이쁘거든. 이렇게 애기까지. 어머. 야 코끼리가 너무 많은데?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라고 또 보면서. 나는 요거야 요거 요거. 야 이거 뭐야? 추위 많이 타잖아. 오 맞아. 추울까봐 이거 히터 이게 따뜻하게 나오는 거. 이건 없지?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. 아니 있어 없어. 안 좋아하는 또 있어? 아 얘 뭐가 없어? 없는 게 없어. 아,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풍자는 예전부터 유나 선물을 탐탁치 않아 해.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알지? 크리스마스 때. 저는 이거 누구 거예요? 내가 준비해서 불판이야. 아~ 캠핑을 좋아하니까. 와. 캠핑은 있어 이거? 나 저거 고기판 있어 집에. 아니 내가 주는 게 풍자가 다 있어. 요거는 이제 제가. 오! 오! 야 풍자 너 이거 희자. 다르네 달라. 좋아하는 게 확실했었네. 이제 반응이 오는구나. 이건 뭐야? 나는 사실 내가 방향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돈이 좀 비싸니까 나는 내가 사기 좀 부담되더라고. 맞아, 맞아, 근데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은. 어머. 약간 좀 잠 잘 잘 수 잠 잘 잘 수 있는 향으로 했어. 오. 방에다 놔두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. 그 잠 잘 자면서 히터를. 오. 옆에. 카메라 가리잖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 피오니. 나 이거 좋아하거든. 선물에 저렇게 좋아할 줄 아는 애였어? 다행이다. 내가 민경 선배랑 진짜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니까 성향이. 약간 좀 비슷해. 윤아랑은 전혀 다른가 봐. 근데 왜 집으로 오라고 뭘? 이게 또 내가 초대를 한 이유가 있어. 뭐야? 이렇게 노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리고 오늘 내가 옷을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어. 왜 왜? 저희가 사주를 본 거예요. 응? 사주를 본 거. 사주를 본다고? 너가? 너가? 뭐 모시는 방이 있어 따로? 지금 약간 느낌이 저쪽이구나. 제 그 내림굿을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 같은데. 그러니까 옷을 또 이렇게 입었는데 이걸 뭐 어디서 빌렸어? 제가 사주를 봐드린다는 게 아니라요. 요즘에 정말 핫하신 선생님을 내가 또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. 아 진짜? 뵈면 알 거야. 저희가 사주를 본 거야. 2023년은 네 분의 좀 공통점이 있어요. 음기가 좀 가득하거든요. 이거 좋은 거예요. 어떤 남자의 집에 자주 가거나 괜찮은 남자가 들어올 확률이. 와!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누가 돈을 많이 벌 상인가? 주눅이 들어있는 약간 말상에 가깝다 보세요.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서 공간의 에너지거든요. 현관부터 너무 이상한 곳이 있었는데. 이상한 거? 이 방을 보니까요. 여기요? 돈을 잘 벌 수 있게 만드는 방법. 잘 벌 수 있게 만드는 방법. 나이스! 들어가세요. 그러면 다 뭘 물어보고 싶어? 나 연애운. 연애. 너 연애운? 너는? 뭐 조심해야 돼요, 이거? 그럼 민경이 뭐 물어보고 싶어? 나는 결혼. 연애를 해야지 내년, 결혼을 하지. 내년에 결혼할 거거든. 아 이거 내년에 결혼할 거거든. 아 이거 누구랑 하는 거야? 연애는 해? 모르지. 모르지. 어머. 연애? 아 뭐지 이상하네. 그지? 연애 안 하고 있지. 난 있다고 봐. 있다고 봐? 난 없다고 어디서? 봐. 어디서? 나이 어린 연하 남자친구와 썸이 좀 있다고 봐. 표정에서 나오는 거. 여기 또 너 요즘 연애한 이런 거 있어. 근데 언니가 그런 거 같아. 내가? 그러니까 차라리 있었으면은 괜찮은데 없는데 이러는 거면 얘도 허언증인 거야. 아니 왜? 그치? 약간 나는 얘기잖아. 있는 느낌이지? 나는 얘기잖아. 왜냐면, 없다고. 아니, 없어서. 그러면 아 내가 왜 너네가 날 설득해하는지 이제 알 거 같아. 아니 왜 나는 아니 근데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거든.